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아저씨 응?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 아프지 않게 살살 물어보렴. 여기 카페가 어디 있어요? 카페를 찾는구나. 내가 데려다 줄게. 세상에 걔가 이제는 카페를 찾는다니. 얘가 여길 찾는 것 같은데요. 와 걔 신기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조금은 특별한 카페를 한번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일반적인 음료만 판매하는 카페와는 다르게 이탈리안 음식부터 브런치랑 와인까지 다 먹을 수 있는 퓨전 짬뽕 카페입니다. 사실 이곳은 제 친구가 운영을 하는 곳이기도 한데 부산의 힙한 공간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샌드웨이라는 카페인데요. 이름이나 인테리어는 해변가에 어울릴 법한데 주택가 중간에 위치해 있어 주차는 조금 힘들었고요. 뭐요? 외관은 보시다시피 외국에 온 듯 이국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실내는 깔끔하면서도 쾌적한 인테리어로 뭔가 서울 성수동 대형 카페를 연상케 했는데요. 이건 친구가 직접 인테리어를 다 했다고 합니다. 주방 앞엔 빵이나 음료, 와인 종류도 있어 컨셉이 모호하긴 했지만 이게 그냥 요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강아지를 좋아하는 친구라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이기도 하고요. 한쪽 벽면엔 룸스프레이도 판매하고 있어 조만간 타로 만들어 오면 완벽한 올인원 카페가 될 것 같습니다. 1층 뿐만 아니라 2층도 있어 올라가 보니 꽤 넓은 테라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날씨에 커피 한잔 마시기 딱 좋은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뭐 뷰는 좀 아쉽긴 하더라도 구도만 잘 잡으면 사진 찍기 괜찮은 장소 같고요. 메뉴판은 뭔가 초록초록해서 상큼한 느낌이 났는데 가격대는 그렇게 상큼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친구가 추천해주는 메뉴들로 다 주문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바질이 들어간 코코넛 쉐이크와 또 바질이 들어간 토마토 에이드인데요. 되게 특이하다. 저어서 먹는 거야? 적게 귀찮아서 그냥 먹어봤고요. 진짜 코코넛 맛나. 아 진짜 코코넛이야? 코코넛이겠지? 맛있다. 이건 내 취향이네. 되게 밀키해. 근데 거의 당분은 없다잉. 밀크쉐이크는 너무 달지 않은 고급진 맛이었고 코코넛의 밀키한 향을 그대로 느껴보시려면 저희처럼 바질을 섞지 않고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이거는 토마토 바질 에이드. 에이드. 시원하겠네. 이거 되게 특이하다. 토마토 에이드는 처음 먹어봤는데. 밑에 깔아앉아 있어가지고 토마토밖에 안 들어. 토마토 에이드는 저희들 다 처음 먹어본 맛으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잘 모르겠고요. 여튼 에이드에 생토마토가 들어간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거. 자 여기 뭐 자랑할 만한 게 있나요? 동생이랑 동생한테 주말에. 아. 자 여기 가게 홍보를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또 커피랑 이제 브런치랑 와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 있더라도 함께 즐길 수 있다라는. 와인이요? 화이트 와인 마실까? 한 잔만. 저기랑 첫대만. 나는 안 돼. 짜잔. 와, 이게 뭔가요? 토마토 절인 거랑 리코타 치즈 위에 레몬 저희가 만든 다 젤리 들어가 있어서 세 개 같이 조합을 먹으면 약간 상큼하면서 치즈 위한 그런 샐러드거든요. 예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와인. 망고 맥주. 둘 다 맛을 봐야겠어. 와 특이하네. 오늘은 제가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잔 해야 돼요. 나 혼자서 자기는 운전을 해야 돼. 이게 와인 맥주. 이거는 망고 맥주인데 이거 망고 되게 맛있어. 정말 이거는 약간 와인 느낌. 짜잔. 자 이건 블랙버스트. 아 요렇게 세트예요? 아 여기 제대로다. 그리고 음식이 또 나왔는데요. 이거는 마파이딘의 면을 이용한 마파이딘 트러플 제스터랑 같이 넣어서 트러플 마파이딘이라고 하거든요. 아. 면이 살짝 굵기 때문에 약간 간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덜 될 수도 있는데 프로스트 자체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너무 퀄리티가 좋고 일단은 드셔보세요. 너무 진수성찬이라서 시식을 하기 전 목부터 풀어야 국룰이죠. 파티를 시작해 볼까? 네. 네. 되게 달아. 달아? 망고 주스 맛인 줄 알아.
약간 되게 달달하고 스윗한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이 섞인 중간 맛이야. 한잔 들라고. 정말 신기하다. 와인 같아. 와인 같아 그냥? 망고 맥주는 망고 주스 같고 와인 맥주는 와인 같아 그냥. 아 이거 그냥 샐러드. 네. 이게 뭐야? 위에 올라간 게 젤리라고. 다 먹었어. 얼은 그 방울토마토 먹어봐. 어떠세요? 장비를 정지합니다. 특이한데 좋아. 내가 한번 먹어볼게.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젤라뽀 같은데 이거를 토마토랑 같이 이렇게 먹어봐요. 살짝만 그림 살 빼야 되니까. 과연 맛은 어떤지. 되게 저열량 다이어트 식품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되게 특이해요. 처음 먹어본 맛이야. 이번엔 기대했던 파스타 차례. 트러플 소스에다가 이거 하몽인 것 같아. 이거는 말을 뭐해 하는 메뉴야. 아하. 왜냐면 하몽 트러플 크림 소스 말을 뭐해. 아하. 먹어봐야지. 면 자체는 굉장히 좀 심심한데 이 하몽이 좀 약간 짭짤하잖아. 그게 되게 잘 잡아줘. 몰라 나는 하몽 너무 좋아하니까. 면이 되게 특이해. 이런 면은 처음 봐. 이탈리아는 음식을 잘 모르지만 면에 수분기가 좀 더 있으면 좋을 듯 했습니다. 자 이번엔 브런치 잘 해야 돼. 일단은 이렇게 빵하고 같이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빵하고 이 버섯이랑 과연 맛은 어떨지. 우리 어머니가 늘 많이 해주셔서 버섯볶음. 근데 브런치 먹으러 가면 막상 이렇게 잘 나오는 데가 없어. 브런치라는 메뉴를 잘 사 먹지 않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소고기 전문가는 이 구성이 꽤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이거 땅콩 버터도 여기서 따로 만드는 거예요? 아 만드는 거예요? 수제야? 땅콩이 아예 막 다 들어가 있네. 두껍게 있어서 내가 이런 토마토 같은 것도 다 만들었어요. 아 돈이 많이 간다.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땅콩 잼이 맛있어. 내가 그거 재미 없는 거야. 이제 그 와인도 팔고 이제 사실 이제 저녁에 케이크식으로 와인 안주식으로 같이. 촬영이 끊겨 다시 한번 빵을 먹어봅니다. 솔직히 빵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서 빵의 퀄리티는 잘 모르겠지만 잼은 확실하게 고급진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잼 맛이 그냥 일반 기성품이라는 거죠. 너무 배가 부르지만 신 메뉴가 될 수 있을지 맛을 한번 봤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아 케이크인데 케이크. 그냥 대먹을게. 먹어봐. 비주얼은 괜찮은데 과연 맛은 어떤지. 케이크보다 덜 달고 근데 이제 빵이 좀 딱딱해가지고 요거는 모르겠다. 딸기보다는 고기가 좀 더 식감이 더 있어서 맛있다. 그냥 케이크인데 밑에가 그냥 바게트 느낌이야. 개새끼야! 최대! 마지막 입가심으로 친구가 커피를 줬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 되게 진한 피넛크림 같아. 근데 이거는 스타벅스를 겨냥해가지고 만든 거야? 스타벅스는 아니고 그냥 여기 컨셉 자체가 녹색이어가지고. 아 그렇지. 어떠셨어요? 이 집 너무 좋아. 열심히 적용. 여기는 한 번 와보면은 무조건 또 오고 싶다 이런 말이 나왔어. 인테리어도 아니고 감성적이고 음식도 되게 맛있고 이렇게 파는 술도 되게 맥주도 되게 독특하고 되게 맛있어. 자 오늘은 부산 광안리에 친구가 운영하는 샌드웨이라는 카페이면서 레스토랑이자 와인바를 다녀와 봤는데요. 솔직히 몇 년 만에 만난 친구라 응원차 방문을 했는데 친구가 계산을 안 받는 바람에 유료 광고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인 가게라도 조금 특이한 곳이라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봤고요.
광안리에서 힙한 성수동의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카페임에는 분명했고 애견 동반이 가능한 카페이니 이용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